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홍길동 귀샤대기를 때리고 다니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어디냐? 작년부터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강원도 고성 현진 공현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이면수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예, 이쪽 갯바위에도 낚시꾼들이 간간이 보이네요. 예, 오늘 여기서 저는 1박을 하면서 원 없이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바다가 완전히 호수예요. 거기다가 햇빛이 1도 없습니다. 예, 얼른 포인트를 찾아 이동을 해볼 건데요. 여기 처음 와보는 포인트라서 예, 어디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 모를 때는 일단 등대로 가는 게 정답이죠. 예, 얼른 등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대박인 게 이면수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학 갖고 올걸. 아, 연장아, 아쉽지만 오늘 진학채비는 없어요. 저는 오늘 저기 빨간 등대 옆에서 지랭이 친구들을 따라서 원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어종은 예, 우리 다리다리 도다리죠. 와, 여기 방파제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 낚시인들이 왜 공현진 하는 줄 알겠어요. 예, 외양 쪽을 일단 보시면 테트라가 촘촘한 것이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예, 저쪽에 있는 곳은 더 촘촘해요. 그리고 내항 쪽을 보시면 내항 쪽도 엄청나게 널찍하죠. 예, 그리고 수심이 아주 깊어요. 어, 대박. 그리고 저기에 흰등대가 있는 작은 방파제도 발판이 아주 좋아 보이고 해변도 깔끔하고 조용한 게 엄청 좋아 보이죠. 거기다가 예, 와, 제가 좋아하는 T방, 저걸 뭐라 그러지? 방사제라고 하나요? 아무튼 T자형 방사제도 있고 아주 멋지구리합니다. 고기만 잘 올라오면 안전히 끼깔 날 텐데 오늘 한번 기대를 이빠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다 죽었어. 씨. 자, 대망의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꽝나게 하늘, 오늘 여기 강원도 고성 공현진 항에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짝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 오, 입질 맞죠? 아, 살짝 들어보면 입질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뜯어먹고 도망갔나? 아유, 뭐야, 이렇게 무거워. 아유씨. 지금 자잘한 입질은 계속 오는데 잡히진 않네요. 그래도 아예 조용한 것보다는 좋은 현상이죠. 지금 낚시한 지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아, 이쯤 되면 한 마리 쓱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야간을 노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여러분 보십시오. 대박이죠. 오늘 야낙을 위해서 제가 집을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와, 안에가 꽤 넓죠. 예, 혼자서 예, 들어가서 쉬기에는 아주 적당한 크기예요. 지금 야낙 세팅을 하고 지랭이를 달아서 내양 쪽으로 던져놨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레이노무 새끼가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이 따뜻한 방구석에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죠. 어, 정말 따뜻해요. 어, 여기 한 일주일간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와, 대박. 아, 고기만 올라오면 모든 게 완벽한데. 아, 개놈의 새끼들. 아, 미치겠네. 예, 네, 지금 화면이 이상하죠? 제가 누워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좋다. 아우, 편안하다. 낚시고 나발이고 될 대로 되라. 입질. 으쌰. 제발. 으쌰.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와, 대박이죠? 엄청 커요, 엄청 커? 별로 안 크구나. 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대박. 야, 빨리 빠줄게. 자, 잘 가거라. 엄마, 아빠 데리고 가거라, 이? 샤! 바람 부니까 집이 덜렁덜렁거리는데요? 어이씨, 날아가는 거 아니요? 어이, 젠장아. 여러분, 보이시죠? 와,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대박. 대박, 대박. 텐트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뭐 잡혀 있어요? 대박, 대박, 대박. 복도 지지리도 없지. 테트라 구멍에 빠졌어요. 아, 영상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아, 돌삼층과 이면수가 엄청 컸거든요. 아, 대박. 아, 챔질을 했어야지 되는데. 암튼 손맛은 지대로 봤어요. 대박이었습니다. 지금 손이 덜덜 떨려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다 돼가는데 아까 입질 이후로 딱 끊겼어요. 고개들도 다 자나 봅니다. 아무래도 새벽 타임을 노려봐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해가 떴고요. 현재 시각은 아침 5시 35분입니다. 아, 밤새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바람막이 없었으면 강원도 고성 공현진 편이 찌리박의 유작이 될 뻔했습니다. 버스 첫차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열심히 한번 던져보고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살짝,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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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아이차! 한 마리만! 더 올라가라! 야샤, 샤, 샤! 아하! 아샤! 빠샤, 빠샤, 빠샤! 아! 뭐야? 이게 뭐야? 돌삼치예요, 돌삼치. 와, 여러분, 돌삼치예요, 돌삼치. 근데 조금 새끼네요. 사이즈는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밤에 잡은 거는 이거 한 3배만 했었는데, 아, 또 생각나네. 지금 바늘을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오늘 도다리랑 새끼 돌삼치 한 마리 잡고 엄청 큰 돌삼치는 아쉽게도 눈앞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여기 공현진 항은 여름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하기가 아주 좋네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우, 죽겠다.